여러 개의 다리와 털복숭이 외모에 독이 있다고 알려진 거미.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미를 징그럽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미는 자연의 신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생명체다. 그 거미의 줄은 단백질이고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조합된 단백질이고요. 거미가 만들어내는 거미줄과 거미가 가진 강력한 소화 능력.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곤충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거미. 실 잡는 사냥꾼 거미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원.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한국 거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다. 개나 고양이가 아닌 거미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애완 거미를 선보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네, 다시 호랑이 갑니다. 네, 갑니다. 그중 거미 싸움 대회는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이기도 하다. 미워시도합니다.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하나의 막대기 위에 두 마리의 거미가 매달린 상태에서 거미 싸움 대회는 시작된다.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거미 싸움 대회. 두 마리의 거미 중 상대를 물어뜯거나 쳐서 먼저 땅에 떨어뜨리는 거미가 이기는 경기다. 네, 저 거쳤어요. 시작합니다. 그 접시님의 그 무당거미가 제 무당거미 배 부분을 동료 찔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체결로 죽게 됐어요. 방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당황한 거미 싸움은 필리핀과 일본에선 흔한 놀이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선 흔치 않은 일이라 그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 거미 싸움 대회 참가한 팀은 모두 19팀. 경기는 계속된다. 네, 제 거미가 상대방의 다리도 뽑고 상대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결승전입니다. 네,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 한국 거미 전시의 주최자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공상우 씨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 간지럽혀. 나 간지러워. 죽을 때까지 간지럽혀. 결승전답게 두 마리의 무당거미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다. 두 번 해야지. 다리 부렀다. 다리 부렀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거미 싸움 대회. 호돌이 다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호돌이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니 원래 좋잖아. 드디어 우승자가 가려졌다. 믿기지가 않아요? 경기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안겨준 거미 싸움 대회. 하지만 단지 재미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다. 우리가 거미 전시회라든지 거미 싸움 대회 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한국 거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한국 거미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어떤 다른 애완동물들보다 훨씬 가치 있고. 거미를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기는 이들에게 거미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한국 거미 전시회. 관람객들에게는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거미의 다양한 종류와 생태에 대해 알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런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거미를 징그럽고 위험한 존재에서 조금 더 친근한 존재, 사람과 더불어 사는 한 생명체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 거미 키우면은 뭐랄까 생명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아지하고 도마뱀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미 같은 경우에는 행동도 빠르고 다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물에 비해서 많이 특이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미는 종종 곤충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곤충과 달리 머리와 가슴이 합쳐진 머리가슴과 배,
두 부분으로 나뉘면서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날개가 없다. 이처럼 거미는 곤충이 아닌 마디가 있는 절지 동물이다. 뭐 학자들에 따르면 그 거미의 원시 조상이 지구상에 한 6억만 년 전 이전에 태어나서 지금의 거미들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화석 연구를 통해 거미의 조상이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번성했던 삼엽충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삼엽충이 진화하여 여러 무리로 갈라졌는데 그중 한 무리가 거미목이 되었고 더 나아가 지금의 거미들로 진화해 온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거미는 고대의 벽화나 기록에도 존재한다. 약 2000년 전 고대 페루의 나스카에 살던 잉카 사람들은 사막의 모래 속에 동물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안에는 48m에 이르는 거대한 거미도 그려져 있다. 거미는 생태계에서 기온과 먹이 등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 넓은 지역에 걸쳐 번성해왔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미는 무려 4만 여종. 이 중 국내에는 현재 700여 종의 거미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국내 거미 연구의 시작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거미 연구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틀이 잡히기 시작한 거는 이제 고 백감령 선생님하고 또 남궁준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살아 생전에 이제 김주필 선생님 이렇게 해서 거의 뭐 한 5, 60년 전서부터 이제 그 분류하고 생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거미 박물관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1세대 거미 연구자인 김주필 박사가 사비를 내어 문을 연 것으로 김주필 박사는 이곳에서 거미를 연구하고 또 거미를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이곳 거미 박물관에선 국내 거미는 물론 세계 희귀종 거미 표본까지 모두 5천여 종의 거미를 볼 수 있는데 모두 김주필 박사가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수집한 것들이다. 김주필 박사의 거미 연구는 1960년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됐다. 원래는 60년대 내가 서울대학교 동물학과 다닐 때 그때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생각 안 했어요. 환경이 뭐냐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측했어요. 장차 이게 틀림없이 환경이 심각할 거다. 그래서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지렁이, 거미, 먼지벌레 중 몇 개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전망이 좋은 것이 거미일까 해서 거미를 했죠. 이제 환경 보호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거미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미가 그 천정 지역의 지표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표동물을 연구를 해갔다 해서 한 겁니다. 거미 연구를 시작으로 김주필 박사는 일반인들이 거미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거미는 결코 인간에게 해롭거나 흉물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타란툴라 중에서 로즈헤라는 거예요. 로즈헤어. 그래서 이게 저 제일 학생들이 많이 치워요. 지금 아마 이 치운 사람이 한 10만 명 넘습니다. 모든 건 다 통이 있는데 인체에 얼마나 치명상이냐 그 차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람이 치명상을 느낀 독거미는 없습니다. 우선 뭐 첫째 지르기가 쉽죠. 이건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밥을 주면 되니까 벌레 쥐다리 한두 마리 일주일에. 그다음 상당히 그 강해요. 생명력이. 그래서 거의 뭐 한 석 달 굶겨도 삽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대형 거미, 타란툴라에 속하는 거미류는 전 세계적으로 1,500종에 달한다. 그러네. 생김새 때문에 공포의 대형 거미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타란툴라의 거미류의 독약은 사람에게 그리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좀 더 다양한 거미의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 박물관 밖으로 나왔다. 이게 무당거미예요. 어떤 거예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당거미. 아주 줄 치는 거미를 정주성 거미, 줄 안 치는 걸 이제 배순 거미라고 그래요. 거미의 생활형을 행동에 따라 나누면 한 곳의 정주에 거미줄로 그물을 치거나 거미집을 만들어 생활하는 정주성 거미와 거미집을 짓지 않고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사냥하는 배회성 거미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발견된 700여 종의 거미 중 절반이 무당 거미처럼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포획하지만 나머지는 거미줄이 아닌 직접 사냥을 통해 먹이를 포획한다. 김주필 박사는 요즘도 박물관 근처 산을 찾아 거미의 종류를 살펴보거나 직접 채집을 한다. 정주성 거미 중에서 왕거미요. 줄은 왕거미입니다, 그지? 줄 왕거미 전부 원형이에요. 원형 그물 쳐요, 왕거미 특징이. 주로 땅이나 나무, 풀의 겉면, 집의 벽이나 담을 돌아다니는 배회성 거미를 채집하는 모습이다. 배회성 거미 중에서도 저 신눈썹 깡충거미요. 신눈썹이요? 네, 신눈썹. 하얀 눈썹 이렇게. 네. 머리 앞쪽에 흰색 털이 선명해서 붙여진 이름, 흰눈썹 깡충거미. 왜 깡충거미예요? 깡충 쳐요. 점핑을 잘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맞 못하면 깡충거미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동이 재빠를 뿐만 아니라 최고 30cm까지 뛰어올 수도 있다. 늑대거미나 개거미 막 잡든 아무나. 새끼들이네. 거미는 일상적인 장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늑대거미예요. 늑대거미요? 네. 배회성 거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특징이 무지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늑대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애기 보는 거미라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왜냐면 새끼가 부화하고 나면 다 돌보느라고 얻고 다녀요. 집이 없는 배회성 거미의 대표격인 늑대거미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주인공인 거미 인간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 거미줄을 발사하기도 하지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배회성 거미에 가깝다. 현재 700여 종의 거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미는 무당거미다. 무당거미는 산지나 들판, 인가 부근의 나뭇가지 사이에 그물을 치고 사는 정주성 거미로 긴 머리가슴과 짙은 갈색의 몸빛깔, 전체적으로 난 짧은 은색들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바구니 모양의 노란 입체 그물도 빼놓을 수 없다. 무당거미 거미줄이 다른 거미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그 먹이를 잡는 사냥터 역할을 하는 그 말 발굽처럼 생긴 그 그물이 있고요. 또 양 옆에 이렇게 불규칙한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거미의 주된 천적은 새들인데 새들이 그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망을 두 개의 망을 찍고 들어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거미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무당거미는 삼중망의 거미줄로 먹이를 사냥할 뿐만 아니라 천적인 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거미는 거의 매일 새 그물을 친다. 나무나 풀 등 높은 곳에 올라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줄을 뽑은 다음 줄의 끝자락이 어딘가에 걸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물을 치는데 그 순서도 정해져 있다. 먼저 자전거 바퀴살 모양의 골격을 만들고 그 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동심원 모양의 그물을 치는 것이다.
완성된 원형 그물의 구조를 보면 거미줄을 지지하기 위해 실을 붙이는 고정점과 중심의 주변으로 원을 형성하게 해주는 바퀴통, 고정점에서 거미줄의 한가운데를 잇는 방사실, 방사실과 이어져 원을 형성하는 나선실, 거미줄이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지지실로 나뉜다. 이렇게 교묘히 처진 거미 그물에 먹잇감은 걸려든다. 그렇다면 거미들은 이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려들면 거미줄은 진동하고 이를 거미들은 다리나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하게 된다. 파리가 걸려들었을 때를 예로 들면 파리가 움직일 때 진동의 파장은 약 220Hz. 거미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그 파장을 알아채고 거미줄에 걸려든 것이 동료인지 먹잇감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거미는 먹이의 몸속에 소화효소를 주입해 완전히 녹여 먹이의 체액만을 빨아먹는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이영보 박사도 국내 그리 많지 않은 거미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거미 연구자답게 그의 연구실 곳곳에서 다양한 거미들을 볼 수 있다. 주로 물가 주변에서 발견되는 가는 줄 닷거미다. 최근 거미의 생태가 서서히 밝혀지면서 거미가 중요한 생물 자원이라는 인식이 늘어 누구보다 반가운 이영보 박사. 그는 지금도 국내외를 돌며 거미를 채집하고 이를 표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표본화 작업은 거미 개체를 보관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미와 관련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도 함께해야 한다. 그 과정을 이영보 박사는 마다하지 않는다. 거미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미의 종을 정확히 밝혀야지 걔네들의 생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 자체를 우리가 보관을 할 때 그냥 거미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미에 관련된 정보들을 레이블을 작성을 해서 채집 날짜, 장소, 채집자 그리고 예, 거미의 종 이름을 기록을 해서 저희 그 표본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실에는 곤충 표본을 포함해 모두 18만 5천 점의 표본이 있다. 그중 거미 표본은 3만 5천 점. 때문에 이곳 표본실은 거미 연구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거미 표본들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건조 표본이 아닌 알코올이나 포르말린 수용액에 담가두는 액침 표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 표본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거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건조 표본을 만들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거미의 종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미 같은 경우에는 약 75%의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액침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인근의 산. 이곳에서도 이영보 박사의 거미 연구는 이어진다. 초원이나 습지, 논 등에서 볼 수 있는 각시 어리왕 거미는 벼 해충의 천적으로 벼농사의 이로운 거미다. 지금은 망가진 거미줄을 보수하고 있다. 지금 여기 이제 각시어리 왕거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 외곽 기철실은 그냥 놔두고 내부를 다시 다 수거를 해서 재활용해 갖고 지금 거미줄을 짓고 있습니다. 각시어리 왕거미의 거미줄 보수 작업은
천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인 해질 무렵에 이루어진다. 이 역시 생존을 위해 잘 계산된 행동 양식이다. 수직으로 둥근 그물을 만들고 머리를 위쪽으로 향해 매달린 이 거미는 먼지거미의 한 종류다. 먼지거미에도 은먼지거미, 장은먼지거미, 녹두먼지거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땐 사진으로 담아 그 특징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보기도 한다. 예, 요 종은 그 서성거미과 아기늪 서성거미입니다. 배회성 거미인 서성거미과의 아기늪 서성거미다. 집 주변에서는 무당거미와 같은 정주성 거미를 자주 볼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먹이를 사냥하는 배회성 거미는 상과들의 작은 나무와 풀숲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때로 위장술에 뛰어난 거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여기 보면 다리가 보이시고 요거는 이제 생식기고 요거는 이제 배 쪽 꼬리처럼 굉장히 길죠. 아, 이거는 이제 그 배가 그 유난히 그 깁니다. 꼬리처럼. 그래서 꼬리거미라고 하는데 두세 가닥에 이렇게 거미줄을 공간에다 치고 먹이를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에는 마치 이렇게 솔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꼬리거미는 어떻게 먹이를 사냥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꼬리거미다 그러면 줄이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어떻게 뭐 곤충 벌레 잡느냐? 무지무지하게 그 끈끈하게 향해요. 스쳐도 그냥 걸리죠. 근데 그 용도에 따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산속에선 다양한 종류의 거미와 함께 다양한 모양의 거미줄도 만날 수 있다. 접시 거미 거미줄입니다. 좀 불규칙하게 생겼지만은 마치 이렇게 접시 종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시 거미라고 불립니다. 거미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의 유전자에 거미줄을 치는 설계도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미줄은 원형에 가까운 방사형 구조를 띈다. 이를 수학에서는 최적화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한다. 수학에서 그 최적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미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실은 방사형 구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원이 원 모양 정확히 원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구조인데 가장 넓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정확하게 원 모양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사형 구조화를 만들고 나면 가장 그 넓은 넓이에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미가 가지고 있는 그 거미 줄을 만들 수 있는 성분으로요. 이것이 바로 이제 수학에서 최적화 원리이자 사실은 등주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이를 12cm 길이로 각각의 도형을 만든 다음 그 면적 값으로 비교해 보면 원에 가까울수록 면적값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거미는 일정한 길이로 가장 넓은 면적을 만들 수 있는 원의 형태에 가까운 방사형으로 거미줄을 친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 거미줄에 맺힌 이슬은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다.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이게 물방울이 맺혀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거미줄이 그냥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조금 튀어나온 이런 구조들인데 요 구조들, 요 거미줄 구조가 그 안쪽에 굉장히 작은 구멍들, 나노 사이즈 구멍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이 거미줄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표면장력이라는데 표면장력이 해가지고 이 고
그 나노 구멍으로 돼 있는 이 구조 쪽으로 물방울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맺히게 돼요. 거미줄의 이슬이 맺히는 비밀은 중국의 과학자들이 유럽 응달 거미의 거미줄을 분석해 밝혀냈다. 거미줄이 물에 젖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가닥의 일부가 꼬이며 마른 목걸의 매듭이 지어지고 이 매듭 때문에 물방울이 맺힌다는 것이다. 비온 뒤 거미줄의 모습이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한 줄이지만 여러 가닥을 지그재그로 뭉쳐놓으면 강한 탄성력이 생겨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이 기하학적 구조를 흉내내어 트러스 구조를 만들었다. 송전탑, 다리, 에펠탑 등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트러스 구조는 건축물의 한 곳에 집중될 힘을 여러 부분으로 분산시켜 하중을 오래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거미는 뱃속의 실샘에서 거미줄을 만들어낸다. 거미가 액체 상태의 단백질을 배의 꽁무니에 있는 세상의 실젖을 통해 뿜어내면 실관을 통과해 나오면서 공기 중에서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 질기고 탄력 좋은 거미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거미는 몸속의 실크 단백질을 직물을 짜듯 다른 무늬의 실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국내의 한 연구진은 여러 종류의 바이오 섬유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자연계에서는 재료의 구조를 나노 혹은 마이크로 단위로 배치해 새로운 기능을 갖거나 훨씬 강화된 성질의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극세사 제작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극세사 제작 기술의 핵심은 컴퓨터 제어 기술이 더해진 마이크로 유체칩. 마이크로 유체칩은 액체가 고체를 밀어내는 거미줄의 생성 원리를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극세사를 뽑아낸다. 우리 연구는 이제 그 거미가 굉장히 가는 실을 뽑아내는데 원래 공학적으로 그 가는 실을 뽑아내려면은 고온도 필요하고 고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미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단백질을 이 배출해내면서 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용도 거의 안 드는데 근데 그 세기는 또 강철보다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굉장히 강한 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왜 거미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지금 인류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인간은 왜 저렇게 모방을 못할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저희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마이크로 유체칩을 이용하면 다양한 굵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극세사를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극세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인공장기 생산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극세사 속에다가 약을 적절하게 여러 가지 약을 잘 코딩해서 놔두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놓는다면 이제 그런 기술이 좀 잘 활용이 되면은 예를 들어 한 2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건 굉장히 훌륭한 응용이 되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 거미에 대한 연구는 인공 거미줄의 대량 생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거미줄이 지닌 우수한 강도와 신축성 때문이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실제 황금 무당거미 120만 마리를 이용해 무려 8년에 걸쳐 제작한 거미 실크옷을 선보였다. 거미줄을 일일이 걷어 만든 실크옷은 경제성을 따졌을 땐 실격점이다. 또한 자연 상태의 거미줄을 풀어서 섬유로 만들면 단백질 결합이 깨져 강도도 줄어든다. 때문에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인공 거미줄의 생산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왔다. 국내에서도 인공 거미줄의 생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조합된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미줄은 가장 탄탄한 천연섬유로 알려져 있다. 같은 무게로 견주어 볼 때 강철보다 5배, 방탄복 소재로 쓰이는 합성섬유인 아라미드보다 10배 더 강한 강도를 가지며 탄력에 있어서도 날론의 2배, 아라미드의 8배에 달한다. 거미줄의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섬유와 소재 분야에서 매력적인 모방 대상으로 여겨졌다. 거미줄이란 게 이제 거미 단백질이니까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그 단백질을 생산을 해야만 그리고 또 충분한 양을 생산해야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미도 그러면 사육을 해서 실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고대 아주 오래된 기록을 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미라는 이 동물은 실제로 테리토리얼해서 어울려 살질 못해요.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단은 사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조합 DNA 기술을 써서 그러니까 범용 생명공학 기술을 써서 이것을 다른 생명체를 이용해서 대신 생산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다른 미생물을 사용한다든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상엽 교수 연구팀은 거미 실크 유전자를 대장균에 집어넣어 세계 최초로 고강도의 거미 실크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대장균에서 생산된 거미 실크 단백질을 분리 정제한 후에 방적 작업을 통해 실크 섬유 형태로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미 실크 섬유는 거미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미줄의 강도와 같은 수준의 강도를 나타냈다. 또한 거미줄의 물성을 볼 때 생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 거미줄이 대량 생산된다면 의료 분야뿐 아니라 바다에서 쓸 수 있는 생분해성 어망과 방탄용 소재 등 그 활용 분야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 스파이더 실크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꽤 있습니다. 있어서 분해도 또 되고요, 생분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용 봉합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탄성을 요구하는 것. 즉 거미줄이 왜 곤충이 와서 이렇게 붙었을 때 그것을 갖다 잡아먹기 위하기 때문에 이 부딪히면 그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탄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탄성과 강한 성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응용, 그런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과학자들은 거미의 소화 능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제 몸집만한 먹이를 먹거나 많은 먹이를 섭취하고도 거미는 탈이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먹이를 먹은 뒤 불과 20분이면 거미줄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그 비밀은 거미가 생산해내는 소화 효소에 있었다. 거미의 소화 효소 아라자임이다. 아라자임은 거미의 뜻을 가진 라틴어 아라와 효소를 뜻하는 영어 엔자임의 합성어로 거미가 생산하는 소화 효소를 나타내는데 이 효소를 활성화하는 미생물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거미의 그 뱃속에서 장내에서 소화에 관계되는 미생물들을 저희가 한 200가지 이상의 미생물들 찾게 됐고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화력이 이제 강한 것들 그리고 또 바깥에서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키우기가 또 쉬운 것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이제 선발해서. 거미의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는 미생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거미를 해부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당 거미에서 소화 효소 미생물을 추출해냈다. 해부 과정을 통해 거미의 장을 따로 떼어내는데 떼어낸 장을 식염수에 넣고 장에 있는 내용물을 풀어내 현탁액으로 만든다. 이 현탁액을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배지에 일정액을 뿌려 넓게 펼쳐준다. 이 배지 안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자라게 되고 육안을 통해 관찰하면서 미생물들을 분류해낸다. 미생물이 다 자라면 원하는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해낸다. 배지에서 배양 중인 미생물의 모습이다. 색깔이나 모양이 서로 다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아라자임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거미로부터 얻어지는 아라자임의 양은 극히 적다. 때문에 많은 양의 아라자임을 얻기 위해 또 한 번의 배양 과정을 거친 다음 아라자임 배양액을 정제하고 분말화해서 고농도의 아라자임 가루를 얻어내는 것이다. 일단은 저희가 그 어떤 그 섭식 특성이나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거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미를 선택한 이유는 거미가 이제 단백질 소스가 많은 그 먹이를 먹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활성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배지상에 그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 원료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저희가 육안으로 선택적으로 분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배양액 상태에서 나온 효소를 가지고 활성을 저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어떤 효소들보다 분해 활성이 높았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기술 이전이 되었고 지금 사업화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라자임의 단백질 분해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을 이용해 아라자임의 분해 능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날아난 비커에 똑같은 농도의 카제인 현타객을 부어준다. 그 다음 아라자임이 녹아있는 용액을 카제인 현타객에 넣어준다. 이때 한쪽은 아라자임 용액을 넣어주고 다른 한쪽은 그냥 두었다. 이 상태로 두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육안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30분이 지나자 카제인 현타객의 투명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1시간 뒤 두 비커의 투명도는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아라자임의 단백질 분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미의 소화효소 아라자임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의 한 기업에서 상품으로 생산하는 등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곳은 실험실에서 추출해낸 거미의 소화효소 활성화 미생물을 대규모로 배양하고 있는 배양실. 발효조에 미생물을 넣은 다음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아라자임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곳이다. 이곳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아라자임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거미의 소화효소 아라자임은 특히 피부 미용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피부 각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질층의 불필요한 연결고리에 적용해 각질의 연결고리를 분해한 뒤 표피층에서 각질을 분리해내는 원리다. 특히 노화된 세포와 죽은 세포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각질을 관리할 수 있다. 보통의 일반적인 그 효소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케라틴이라든가 하는 각질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성분들을 잘 분해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찾기 드문데 이 거미에서 저희가 개발한 효소 아라자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다른 그 효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케라틴의 물질을 함유를 많이 하고 있는 각질들을 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라자임은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단히 그 짧은 시간에 아주 그 다양한 그 기질들을 녹여서 먹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소화효소에 소화하는 작용에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사료 동물의 이제 사료에다가 약간을 그 첨가하게 되면 동물들이 사료 효율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서 소화를 잘 시켜서 사료도 절약되고 미소화변도 작게 나와서 환경도 상당히 그 오염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 오랜 시간 거미는 생김새 때문에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동물의 대명사로 거미가 뽑아낸 거미줄은 성가신 존재나 게으름과 가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거미의 생태가 밝혀지면서 거미가 이제 중요한 생물 자원이다 이런 인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그 거미 학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학을 길러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최근 들어 거미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가고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생물 자원으로서 거미를 바라보고 거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면 거미는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